토지 5회입니다. 마지막 날로 배에 남은 손님은 화계로 가는 엇비슷한 30대 나이의 두 남자였다. 해걸음의 하동 나루터에서 월선이와 함께 탔다. 농부들인 모양인데 딱 맞이기 나가진 넉넉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날은 아주 어두워져서 뱃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월선이는 강바람을 막기 위해 모시 치마를 걷어 머리를 싼다. 달이 없는 금은밤이지만 수없이 나돋은 별빛에 사방은 휘뿌염했다. 초여름이라고는 하나 밤의 냉기를 흠씬 머금은 강바람이 오싹오싹 사례에 스며든다. 노젓는 소리, 뱃전에 와서 출렁이는 물살 소리는 먼 저승길을 떠나는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하게 들려왔다. 들물이 팽팽하게 들어찬 강변은 별빛을 받아서라기보다 재물에 휘번덕이고 있는 것 같았다. 방금 손님을 내려놓고 떠나온 작은 마을의 불빛이 가물가물 멀어져 간다. 노젓는 소리, 뱃전에 와서 출렁이는 물살 소리. 이때까지 아무 소리 없이 앉아있던 두 남자 중 한 사람이 곰방대를 꺼내어 담배를 담는 것 같더니 불을 붙였다. 지내놓고 보니 하다가 사나이는 곰방대 물뿌리를 연거푸 빨아당긴다. 문의원 말씀이 똥 맞아 떨어졌구마. 아무 대꾸가 없자 총구석에 들어 뿌리시니 그렇지 문의원은 명이라카이. 명의는 무슨 놈의 명이요? 죽는 사람 못 살리는데 명이요? 상대는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이 사람아, 진나라 진시황도 불로초를 못 구했다 하는데 누가 개미 불로장수를 바랄 것고, 내가 명이라 한 거는 죽을 시기를 문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더라 그거구마. 점쟁이 무당도 알긴데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허나 돌팔이사 어디 그렇든가 진맥을 하고 난 뒤 문 의원이 상구 보고 허는 말이 약은 지울 수 없네. 병자 청하는 거나 주게. 그 말 한마디에 딱 그만이더라 그 말이구마. 허나 상구 마음이 어디 그렇든가? 동기간이니께 설마 새파랗게 젊은 놈이 죽으랴 싶었겠지. 문 의원한테 달라들었다더마. 생때 같은 젊은 놈을 두고 그런다고 악정이 나서 그랬을 끼지만은 어디 두고 보자. 내 동생이 정말 죽는가. 이를 빼물고 백방으로 약을 쓰니 소용있나? 뱅이 골수에 베키시니 살림만 죽갔제. 이 마작에 죽은 사람 말하면 뭐하겠소? 내사 만삭이 된 과부 우는 거 못 보겄더마는. 침을 꿀꺽 삼키고 성급히 담배를 빨다가 그렇더마. 간데없는 유복자제. 신은 남기고 갔지만은 청상의 신세 애연하지. 문상 갔다 돌아가는 두 남자 사이에 말이 끊어졌다. 어디 봉순네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생겼는갑다 생각하며 월선이는 더욱 깊이 치마를 뒤집어 쓴다. 참상이 났는갑에 여태 노만적고 있던 늙은 사공이 한마디 했다. 23살 한창 나이구마. 사나이는 대꾸하고 뱃전의 곰방대를 두드리고 나서 허리춤에 꽂았다. 문 의원이사 명이지? 사공이 한마디 했다. 문 의원 말씀만 들으시면 살림은? 하는데 사공이 다시 내 한창 시절이었지. 시나브로 아파서 꼭 죽게 됐는데 좋다카는 약 안 먹어본 게 없구마. 송장 물도 묵으신 게 굿은 안 했건데 다 소용없는 기라. 그래 연대가 맞으려고 그랬던지 문 의원한테서 약 10첩을 지어먹고 씻은 듯이 나왔더라 그 말이구마. 비싼 약도 아니고 장복을 한 것도 아니고 딱 10첩 그것뿐이지. 그런게 뭐니 해도 진맥이 용해야. 문 의원이사 명이제. 명이라. 그뿐이건데 없는 사람 사정 알고. 아무리 먼 곳이라도 병자가 있다함은 오밤중이라도 마다 안 하고 가시니께 그런 어른은 정말 없구마. 월선이도 기억한다. 어릴 적 일을. 어디서였던지 발그레한 한약을 문 의원이 입에 넣어주던 일을. 입안이 화하고 시원했다. 마을 나루터에서 보따리 하나를 들고 월선은 나룻배에서 내렸다. 월선아, 발밑 조심해라. 어둡구마. 작대기를 배로 떠밀어내며 사공이 일렀다. 야, 잘 가시소. 배는 떠나고 월선은 물가
축축히 젖은 물의밭을 벗어난다. 말라서 포스라운 물의밭은 발바닥이 푹푹 빠져 발목에 힘이 든다.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백사장. 하늘에는 또 어쩌면 그리 별은 많은지 월선이는 옛날 용왕제를 올리던 제어미 생각을 한다. 차려놓은 재물이 촛불에 울긋불긋했다. 월선내는 촛불에 소지를 사르어 검은 하늘로 올려보내며 관음보살처럼 유연한 팔짓으로 예배를 올리었다. 흰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었다. 우찌 그리 못 살고 왔노? 용이가 그러대요. 우찌 그리 못 살고 왔건노? 어메, 불쌍한 우리 어메. 팔자치리하고 산락하더만은 내 신세가 어메, 한 세상 맨치로 우찌 그리 똑같겄소? 짝도 없고 임자도 없고 어메 자식 어메 안 닮고 니 닮았겄느냐고 했더만은 너무 보고 잡아서 왔소? 용이 사는 울타리라도 한번 보았으면 싶어서 왔소? 어메, 날 미친년아, 기든년아 하겄지요? 나도 모르겄소. 보고 접어서 미치고 기들고 싶디다. 나도 모르겄소. 강물은 재물에 휘번득이고 하늘의 별도 재물에 반짝거리고 거무한 산허리만이 헤매는 월선이를 가만히 지켜본다. 옛날 시집 안 가겠다고 울었을 적에 이 미친년아, 이 기든년아, 그람은 태일 때 태인하지 와 무당 먼전에 떨어졌더노. 미친년아, 와 내 간장에 이리 못을 박노. 괄괄하고 우스갯소리 자라고 사내같이 잔정이 없는 월선내는 딸의 등을 치면서 그러나 그도 울었다. 애미 근본 모르는 데 가서 니나 팔자치리하고 살아라. 오르지 못할란 거 치다보지도 말라겠다. 나이 많으면 어떻노? 다리 병신이면 어떻노? 니 섬기주고 자식 낳거든 놀이에 느리나 보고 살아라. 아예 애미 찾을 생각 말고 내사 살다 살다 심풀이나 하고 살다 살다 죽음은 고만이다. 제 찬판댁의 마님께서 설마 송장이사 안 치워주시겄나? 제 찬판댁 마님이 뭐 때문에 어메 초상까지 쳐죽었소? 딸 말에 월선내는 묘한 대답을 했다. 그기 다 천생의 업 아니가? 그기 다 인연이란다. 들물이 거센 물결이 모래밭을 치고 있었다. 어메, 이 백사장이 와 이리 끝도 가도 없이 뭐요? 월선이는 언덕에 오르지 않고 모래밭을 헤매고 있었다. 밤이 좀 더 깊어져서 길에 사람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월선이는 보따리를 두 손으로 쌓아놓으며 그 위에 얼굴을 얹는다. 그동안 달풋 동안 용이는 모습을 나타내주질 않았다. 처음 월선이는 드리리 바빠 그렇거니 생각했었다. 다음은 강청댁이 눈치를 채고 말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어느 편으로 봐도 용이 야속했다. 술정을 걷고 나면 입은 옷에 팔베개를 하고 새우같이 옹구려 누워서 바깥 기척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면 더욱더 월선이는 용이를 원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장날에는 염치를 무릅쓰고 마을 사람을 찾아 용이의 안부를 물었다. 용이 말가? 아프기는 어디가 아파? 아까 올 때 소 물고 나가는 거를 봤는데? 무쌍한 사람. 옛적에도 그렇더만은 오광대 판이 벌어졌던 밤 이후 몇 번인가 바람같이 한밤에 다녀간 용이. 만나면 고통스럽고 헤어질 때는 더욱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 보소, 이 서방은 별일 없겠지요? 다음 장날에도 월선이는 장에 온 영파리에게 물었다. 뭐 별일 없더마. 영파리는 딱히 하며 얼른 그의 앞에서 달아났던 것이다. 모래밭을 한참 동안 헤매다가 월선이는 둗길로 올라가서 마을길로 들어섰다. 오목한 초가에서 엷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마당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집도 있었다. 열어 젖혀놓은 용인의 삽작 가까이까지 온 월선이는 마당에서 나는 인기척의 허리깨만큼 자란 수수밭으로 몸을 숨긴다. 수수 이파리 사이에 베는 용인의 마당은 희끄무레하게 밝았다. 늦게까지 일을 하다 저녁상을 물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마루 기둥에 쪼롱불이 매달려 있었으며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장독가의 그림자가 어린거리는 것은 아마 강청댁이 뒷설거지를 하는 모양이었다. 우짤라고 여기까지 와실고 구신이 쉬있는가 환장했지? 아무 일도 없임서 발걸음을 딱 끊고 내 몰라라 하는 건가? 무상한 사람.
옛적에도 그렇더만은. 눈물이 왈칵 솟는다. 찝찔한 눈물 맛과 코가에 스치는 수순잎의 냄새. 나 두만네 성님집에 갔다 오겄소. 뭔지 자든지 말든지. 가까이서 강청땡 목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짝달막한 모습이 삽작에 나타났다. 빌어먹을련 그년 나불거리는 주둥이를 문대버려야지. 강청댁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모습은 수수이파리 사이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늘에서는 눈보라같이 별이 쏟아져 내려왔다. 쏟아지는 별들은 방공 중에서 제각기 매물돈다. 그러나 그것은 별이 아니었다. 월선의 눈에서 뛰는 어지러운 불꽃이었고 뛰는 가슴과 현기증에서 오는 불꽃의 난무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월선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제 집으로 가려고 수수밭을 나섰다. 열려진 삽작 앞을 지나가려다가 걸음이 멎는다. 기둥에 걸어둔 초롱불빛이 비치는 마루에 용이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보소! 분명 입속으로 중얼거린 것 같았는데 용이 번쩍 얼굴을 쳐들었다. 누구? 곰방대를 팽개치고 용이 달려나온다. 누구? 월선님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그는 누구냐고 물었다. 나 집에 다니러 왔소. 지나가는 길에. 여자의 목소리는 쌀쌀했다. 집에 온다고? 한동안 우리 애가 진 짐승같이 용이는 뱅뱅이를 돌았다. 그럼은 거기가 있거라. 내고 갈기니? 곧 갈기니? 오지 마시오. 용이는 여전히 삽작 앞에서 왔다 갔다 뱅뱅이를 돌고 있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월선이는 울타리를 따라 걸어 올라간다. 오지 마소. 내 새벽녘에 나리선 타고 떠날기요. 월선은 입속에서 내인 제 목소리가 징소리처럼 울려서 제 귀에 돌아오는 것을 듣는다.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간 월선이는 더듬어서 문고리를 풀고 방 안에 발을 들여놓는다. 방 안에서는 곰팡내가 물씬 코를 찔렀다. 보따리를 끌러 초하고 부싯돌을 찾아낸 그는 촛불을 켰다. 등짐 장수가 빈집에 묵고 갔던가 방바닥에는 비오던 세월에 비하여 그다지 많은 먼지가 쌓여있지는 않았다. 촛불을 켜든 월선이는 옛날과 다름없이 신이를 모셔놓은 앞에 가서 촛대의 먼지를 입김으로 불어내고 초를 꽂는다. 양견 백자 항아리의 종이꽃은 울긋불긋한 빛깔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빛깔이 바래졌고 뿌연 먼지에 쌓여 있었다. 월선네가 죽은 뒤 살림이라고는 숟가락 하나 남겨진 것이 없었으나 도둑도 심벌만은 겁이 났던지 신이 모셔놓은 것은 변한 것이 없었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니 바람이 들치면서 촛불이 흔들리고 향의 연기도 흔들린다. 그는 미리 마련해온 마른 걸레를 챙겨 집 앞 도랑에 가서 빨아왔다. 방을 말끔히 훔쳐낸 뒤 다시 도랑에 나가 걸레를 빨고 다음 얼굴을 씻는다. 방으로 되돌아온 그는 보따리 속에서 백자두름이 유과 삼실과 오고 떡을 꺼내어 신이 앞에 차려놓고 술도 부어놓고 그런 뒤 농작 속에 든 것을 챙겨내어 전복을 입는다. 관띠를 두르고 망건을 쓰고 그 위에 꽃갓을 쓴다. 방울과 부채를 들었다. 어메! 차라리 나한테도 신내리게 해주소. 그람은 온갖 소름 잊을기요. 영신이 날 잡아두지 않겠소? 어메는 말하였소. 사람하고 인연이 먼 거는 영신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렇다고 안 그랬소? 이 가시나야 니를 보면 어디 소리도 매도 없이 달아나야 할 긴데 안 그랬소? 니는 무당질 하지 말고 자식 느리나 보고 살아라 안 그랬소? 자식이 어디 있소? 나이 30에 느리 볼 자식이 어디 있소? 천지간의 혈혈단신, 영신이랑 나랑 있게 하소. 그러남은 똑 죽을 것 같소. 어메. 월선이를 보내놓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던 용이는 마루에 올라가서 굴러있는 목침을 끌어당겼다. 목침을 괴고 마루에 들어눕는다. 밤기운이 설렁하거나 마루가닥이 찹다. 감긴 용이 눈꺼풀 위에 희미한 초롱불빛이 머문다. 콧날이 솟고 광대뼈와 미간이 솟은 굵고 깊은 얼굴은 죽은 얼굴 같았다. 외양간에서 소의 새김질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 논바닥에서 개구리 울음이 들려온다. 마루 밑에서 귀뚜라미 울음이 들려온다. 벌떡 일어난다. 집세기를 신고 뒤란으로 돌아간 용이는
솔가지 한 단을 들었다. 앞마당으로 되돌아 나온 그는 기둥에 초롱불을 훅 불어 끄고 삽작을 나선다. 두만네 집의 불빛이 보였다. 윗마을에서 개가 짖는다. 무당집 마당에 들어선 용인은 조심스럽게 삽작을 닫아붙이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궁이에 손을 가져가 본다. 썰렁한 냉기가 닿았다. 그는 나뭇단을 끌어 지끈지끈 부질러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을 붙인다.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은 바람길이 좋았던지 순하게 누워서 구들 속으로 들어갔다. 불쌍한 것, 나를 바라보고 지가 살아? 나한테서 바랄 게 뭐 있노? 바랄 게 뭐가 있다고? 다시 나무를 부질러 아궁이 속에 밀어넣는다. 용아, 이놈아야, 네 그 초롱초롱한 눈알이라도 하나 뽑았으면, 그러면 우리 월선이 짝이 될 낀가? 월선이 따라 댕기지 마라. 영신이 노염하시으니 눈알 빠질 끼다. 마당에 퍼질러 앉아 몽롱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하던 무당 월선어미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면 내 눈 뽑으소. 눈은 하나만 있어도 안 되겄소? 부질없는 일이제. 부질없는 일이다. 월선어미는 껄껄껄 웃으며 일어난다. 어느새 불길은 사그라지고 보송보송한 재에 덮인 불씨만 남았다. 일어선 용인은 방 앞으로 간다. 문 열어라. 실수. 허참, 문 열어라. 내가 잘못했네. 혼별하게 날기요. 집에 가소. 정, 내 말 못 듣겄나? 못 듣겄소. 용인은 문살 하나를 부숴버리고 손을 넣어 문고리를 풀었다. 꽃갓을 쓰고 전복을 입고 관대를 띠고 그런 모습으로 월선이 노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고? 월선이 꽃갓을 낚아챘다. 갓을 방바닥에 짓밟아버리고 망건을 벗겨 팽개치고 전복을 갈기갈기 찢어 벗겨낸다. 용인은 성난 짐승 같았다. 그는 신이 모셔놓은 그 곳으로 달겨들었다. 이러지 마소. 축을 받으면 우짤라고 이러기요? 우리가 뭐 때문에 못 만났소? 설마 그 까닭을 모르지는 않겄제? 아유, 그 그람은 와 이 짓을 하노? 내 눈이 멀어도 좋다. 내 입이 막혀도 좋다. 불을 싹 질러버릴 기다. 영신이 어디 있노? 생각지 말자. 그만두자. 무슨 수가 있겄노? 목소리를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돌 떨굴 있는 월선을 벼랑간 꽉 껴안았다. 월선아, 야, 우리 어디 도망을 갈까? 그래실락하면 옛날에 했지요. 이마짝에서 얼굴만 보면 될 낀데, 얼굴만 봐주면 여기 안 와실 낀데. 용인은 여자의 등을 다독거리다가 촛불을 껐다. 가는 몸이 바스라지고 으깨어져서 끝내는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라기라도 하듯 용인은 전신에 힘을 죄어 여자를 포옹하고 월선이는 비명을 깨물며 부질없는 말을 짓거린다. 가소, 이러면 안 될기요. 보고 접어서 얼굴만 보고 울타리라도 보고 이러면 안 될기요. 안 될기 어디 있노? 아무 안 될 것도 없다. 용인은 광포하게 날뛰었다. 여자를 사랑하는 짓이 아니었다. 여자를 짓밟고 자기 자신을 짓밟고 그 폭력에 놀란 월선이는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는 그도 고행을 감수하는 가냘픈 짐승이 되어 축 늘어지고 말았다. 휘열과 고통스러움 절정이 지나가고 어둠과 정적이 애워싼다. 용인은 여자 가슴 위에 머리를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는 신이도 재물도 없고 월선 내에 힘찬 무가도 없고 용의 모친과 강청댁의 얼굴도 없었다. 월선아, 아무데도 가지 마라. 와, 네가 무당이 될락하노? 안 될기요. 그래, 되지 마라. 나는 채무 없는 놈이다. 니를 술청에 내어놓고 그래놓고 밤에 니를 찾아가는 내 꼴을 생각해봤다. 부끄럽더라. 그래서 못 갔다. 네가 눈이 빠지게 기다릴 것을 알면서, 네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을 알면서, 영파리가 그러더마. 내 안부를 묻더라고. 간장이 찢어지는 것 같더마. 천분만분 더 생각해봤지. 다 버리고, 다 버리뿌리고 네하고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고. 안 될 일이지. 안 될 일이라. 이 산촌을 버리고 나는 못 간다. 내 눈이 멀고 내 사지가 찢기도 자식된 돌이
사람의 도리는 어찌할 수 없네. 어찌 저리 뻐꾸기가 울어싸컸소.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월선이 말했다. 날이 가물라고 그러는갑다. 올 적에는 나리선을 탔는데 강바람이 실없이 잡디다. 밤이니께. 지가 잘못 왔소? 아니다. 잘 왔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 쿠신같이 네가 서있더마. 내일 새벽에 첫 새벽에 갈라요. 봉순내는 찾아볼 수도 없소. 무슨 낯으로 만나겄소? 마님도 아시면 얼마나 욕하시겄소? 욕을 묵어야지. 욕만 묵고 될 일이라면. 보소. 가봐야 가보시오. 별안간 월선이는 날카롭게 말했으나 손은 오히려 용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용의 팔이 파르르 떨린다. 와. 가시오. 이자 나는 마음 놓고. 뭐 할라고? 불킬라요. 키지 마라. 이대로 좀 더 있다가. 자거라. 네가 잠들면 갈키니. 잠들 리도 없지만 월선은 잠든 척하고 용의는 한숨을 죽인다. 자정이 훨씬 지났을 것이다. 용의는 여자 머리에서 팔을 빼고 일어나 앉아서 오랫동안 월선의 숨소리를 듣다가 이윽고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튿날 새벽 월선이는 보따리를 겨드랑이에 끼고 마을길에 나섰다. 다음 마을까지 걸어가서 그곳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기다릴 참이었다. 별빛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어두컴컴한 길 길섭에 이슬 머금은 풀이 버선을 적신다. 어느 단무통이를 막 돌아가려는데 앗! 월선이보다 부딪혀온 쪽에서 먼저 비명을 질렀다. 새벽 어둠 속이라지만 얼굴과 얼굴이 닿을 만큼 세차게 부딪혔으니 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월선이도 인사 없이 피해 달아났거니와 상대편, 그러니까 이민애도 무슨 까닭인지 몹시 낭패하여 달아난다. 이민애는 뒷간에 나왔다가 막달레지 물다리에 탐스럽게 매달렸던 호박 생각이 나서 그것을 따가지고 치마포개에 숨겨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이다. 집마당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민애는 뭐 내가 무슨 짓 했는가 지가 알 턱도 없고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쪼맨치도 겁날 거 없다. 한데 그 기집이 뭐하러 와실고? 달아나기는 또 와 달아날고? 이상체? 옳지. 이서방하고 옳지. 그렇구나. 이민애는 치마에 숨겨온 호박을 부엌 부뚜막에 놓고 바구니로 덮는다. 속는 거는 강청댁이구나. 월선이 그년도 예산년이 아니구마. 개눈깔 같은 눈깔 뭐가 좋아서. 이서방이 반에 싣고 이민애는 샘이 나서 못 견디어 한다. 이서방도 망조 들었구나. 무당년하고 상관하면 재수가 없는 법인데. 그년도 그년이지. 눈이 시퍼런 여편네가 있는데 동네까지 기어들어 왔시니 보장도 예사보장 아니구마. 방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 이민애는 부른 젖을 손바닥으로 풀면서 방으로 들어간다. 흥, 속는 거는 강청댁이구나. 눈이 번쩍 번쩍 빛난다. 아침 내내 짓거리고 또 짓거리던 막달레는 그래도 분이 안 풀렸던지 해질 무렵 널어놓은 보리를 거두려고 멍석을 채면서 다시 시작했다. 어느 놈의 손목대기가 이 아까운 호박을 따갔노? 누구는 입이 없어 안 떠먹은 줄 아나? 이금은 풀떼죽 쑤어서 묵을랐고 애기둥근인데 도둑질이 이리 펄펄해서는. 막달아, 이놈은 가시나야. 부석 앞에만 꼭 붙어 있으면 어찌할 것고. 와서 이 섬 좀 맞잡지 못하겄나? 보리살 안친 소태에 불을 지피고 있던 막달이 부지깽이를 버리고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이같이 걸어나온다. 생김새는 14된 나이쯤 됨직한데 아마 막다리는 난장인가 보다. 엄마, 인자 그만해라. 시부린다고 없어진 호박이 나올 것까? 서마가리를 벌려주며 막다리 말했다. 막달레는 자루바가지로 무덤진 보리를 펴서 섬속에 넣으며 이년아, 그라함은 금쪽같은 내꺼 잃고 꿀목은 버블이 노름할까? 그래도 뭐 없어진 긴데 생각해보면 다 나를 없으인 여기서 기랬을 기다. 소나 없는 과보라 생각한 게 그렇지? 말할 사람이 없을 기라고? 에이, 빌어먹을 놈의 팔자. 우리 것만 잃어버렸나 뭐. 그놈의 자석 손버릇이 그런데 한두 번가?
이때 마침 김평산이 제 집에서 나와 마을길을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을 본 막달레는 자루바가지를 멍석에다 팽개치고 삽장문으로 쫓아나간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노? 동네가 굳어서는 안 될 기다. 안 돼. 무슨 과단을 내려야지? 막달레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느 놈 집구석이 손이 했는지 내가 안다. 다 안다. 시상에 다구장 달걀을 안 훔치나 콩밭에 콩을 안 훑어가나 가지나는 나는 쪽쪽. 이자는 담부랑에 호박까지 따내가네. 이리 동네가 굳어서 어찌 마음 놓고 잠자겄노? 막달레는 허공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물론 김평산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달걀을 훔쳐내고 콩밭에 콩을 훑어내어 구워먹은 도둑은 김평산의 큰아들 거북이었다. 달걀을 훔치고 콩을 훑어 구워먹은 것은 그 당장에 들키어 혼을 내주었으나 호박의 경우는 따는 손목을 잡지 않았으니 게다가 개다리 출신이니 노름판에 구전 뜯어먹는 건달이니 망나니니 하고 뒷구멍에서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았지만 명색이 양반이라 면대에 놓고 퍼부을 수는 없는 노릇 간접으로 악을 쓸 수밖에 없다. 허 원님네 도임길인가? 왜 이리 떠들어? 평사는 콧방귀를 낀다. 막달레가 호박도둑을 거북이로 지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산 역시 아들의 소행임을 짐작은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알바 아니로다 하는 신용으로 거품을 물며 떠들어대는 막달레를 빤히 쳐다본다. 막달레의 눈알이 붉어진다. 평사는 부채든 팔을 천천히 내저으며 불그레한 얼굴에 웃음기마저 띄고 팔자걸음에 거만한 태도로 그 앞을 지나간다.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도둑질이 이리 퍼뜩퍼뜩해서는 동네에 가운데 두고 어디 살겄나? 시상에 놀고 먹는 놈치고 도둑질 안 하는 놈 봤나? 음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더라고. 내 호박 따간 놈이 손목대기 당장 밤새 썩을 끼다. 내가 쥐잡아 나신께 양반만 해봐라. 그놈의 손목대기 안 썩고 성할 끼든가? 하거나 말거나 평사는 벌써 저만큼 부채든 손을 저으며 팔자 걸음으로 거만을 떨며 올라가고 있었다. 더러 놈의 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더라고. 나무 될 거는 떡잎부터 하더라고. 이래가지고는 남의 집 자식들까지 구치겄네. 양반? 꼴 좋네. 썩어질 놈의 양반. 와, 거카노. 호미를 들고 밭에서 돌아오던 야모네가 물었다. 말도 마라. 와. 아, 시상에 하다하다 할 게 없인께. 담부랑이 호박까지 안 따가나? 화적 같은 놈의 기새끼가. 누가 그랬노? 말해 뭐하노? 빤하지. 평산인가 계산인가 그 양반날이 아들놈이지 누군 누구? 그놈 아가 그런 짓이사 잘하더 말하는. 호박은 뭐할라고 그러실꼬? 배지가 고품께 설마 처먹었겠지? 어머니 성미에 추달 안 받고 그거를 집안에 들이실까? 아, 어메 알리고 처먹었실까? 배틀에 앉아 세상 가는 줄 모르는데 밖에서 죽이 끓는가 장이 끓는가 우찌 알겄고? 하기사, 그 모시마 지럽히 그래서 그 성님도 인병 들겄다. 음물이 말아야 아랫물이 말제. 우리 집 아이놈들 보고 어울려서 놀지 말았겠는데 동네 굳이서 큰일이네. 말도 마라.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크면 지 아베는 곁방 나가라 칼끼다. 자식 든 사람이 나무 자식 보고 환양년 도둑놈 소리를 안 한다 카더라마는 그 우찌 아바니를 닮았는가? 어마니사 세상에 그리 엄전할 수가 없는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포 심은 데 포나고 그리 안 좋나? 손끝 야물고 가장 덕 못 뽑은 자식 덕도 못 본다 카더마는 참말 이제 인병이구마. 와 아니라 나도 어메 눈이 보시서 참기도 참았다마는 언제꺼정 쉬쉬할 것만도 아니라고 동네 어른들이 모이서 동네 밖으로 내쫓아내든지 과단을 내려야 할 기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러는 거로 그럴 수야 있나? 아이쿠 내 정신 좀 보래. 밤 늦었다. 해가 그렁그렁 저가는데. 야문에는 급히 가려고 했다. 그런데 막달라가 야문에를 잡았다. 이보래. 와. 네 소문 들었나? 무신 최참판댁 소문 말가? 그것도 그렇지만은 강포수가 구천이 찾는다 하는 거는 벌써 얘기고 어젯밤 무당집의 일 안 들었나? 없이?
월선이가 왔다 갔단다. 그게 뭐가 우째서? 우째서가 먹고 첫새벽에 도둑 앵기뭉치로 상구 도망치는 거를 보았다 하는데? 와 그러실꼬? 허참, 이 멍청이 보래? 와 그러실꼬라니. 이서방을 찾아와서 강청땡 몰래 정을 풀고 들킬까봐 첫새벽에 달아났겄지. 그렇겄네. 강청댁이 천길 만길 뛰었겄다. 그래심은 구경에 볼만 했을긴데 강청댁은 까마귀같이 모르고 있을기다. 그럼은 어디서 소문이 났노? 잠도 안 자고 남의 정분난 거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요사왔을꼬? 이민애가 봤다 안카나 새벽에 동시에 갔다가 파심은 그만 혼자 가슴에 접어놓고 있을 일이지 무엇을 그리 시끄럽게 해. 이민의 심청도 여간 아니더라. 지 서방도 아닌데 와 그리 용을 쓰는지. 그러니까 강청댁하고 퇴각퇴각 안 오나. 잇몸이 간지러워서 우찌 가만히 싫고 그뿐만 아니라 무당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누가 봤다 놈아. 밤낚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봤다 하든가. 그런데 그 실없는 이민애는 또 우찌했기에 강청댁한테 가서 실무시 물어봤다 안카나. 참 할 일 없네. 하기는 했으나 귀추가 궁금하여 야문에 역시 떠나지는 못한다. 이서방 어젯밤 읍에 안 갔나? 함께 군대쟁이 영문 모르는 강청댁이 의기양양해가지고 요샌 그년한테 발길을 싹 끊었는데 읍내에는 뭐하러 가실꼬? 장례라도 안 가는 사람이 하더란다. 그거사 뭐 이민애가 밉어서 그랬겠지만은 그래서 그람은 어젯밤 이서방이 집에 있었나 하고 직구께 또 물었더란다. 그랬더니 하모 집에 있었고 말고 두만네 집에 볼일이 있어 갔다가 밤늦게 오니 코를 골고 자던데 왜 남의 남정네 있고 없는 거를 염탐하느냐고 화증을 벌컥 내는데 그러니께 마을간 새 제 집 산화가 깨가 쏟아지게 재미를 본 거라. 이웃이 다 알아도 모르는 거는 지 서방뿐이더라고. 이자는 제 집 쪽에서 출입을 하게 되시니 월선이 그년도 예사 제 집이 아니라니. 시끄럽다. 양편 말을 들어야 알더라고. 누가 아나? 강청댁만 해도 그렇지. 너무 강자가 심해서 나이 30에 자식도 없는데 어디서든 자식이사 봐야 할 거 아니가. 여자 마음은 다 일반이다만 그래도 몇 쌍 들 자식 낳아봐야 큰 소리를 쳐도 치지. 강청댁이 들으심은 잡아 묵을라 안 카겄나. 입 놔뒀다 뭐할라꼬. 말이사 바른 말이제. 허이쿠 내 정신 좀 봐라.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저녁이 한밤중 되겄다. 야문에는 이번에야말로 거머잡는 막달래를 뿌리치고 종종 걸음으로 달아난다. 아따 한밤중이라도 코밑에 찾아 넣으면 될 긴데 멋을 그리 서두노? 흥! 서방 있는 년들은 다르다카이. 세상에 서른 것이 인연의 발자네. 삽작 앞에 서서 연신 짓거리고 있는데 김평산이 그 옆을 쑥 지나간다. 지나가면서 그는 팔을 벌려 부채를 소리나게 착 펴들었다. 허멋하면 햇볕에 타서 꺼풀이 휘뚝휘뚝 벗겨진 막달래 코끝을 찌를 뻔했다. 아니, 평산은 태연히 부채질을 하며 간다. 막달래는 그 뒷모습에다 대고 퍼부을 말이 얼른 생각나지도 않았거니와 면대에 놓고 바로 퍼부을 수도 없는 일이어서 아니 다시 한번 으르렁거리고 나서 이른 호박의 사연을 꺼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내질렀다. 막달래한테 직사하게 악담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평사는 저녁이 다 되었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하만댁은 급히 부엌으로 쫓아들어가고 거북이는 아비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면서 뒷걸음질쳐 집 밖으로 뺑소니를 친다. 호박은 분명 제 한 짓이 아니라 전죄가 있었기 때문에 막달래의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를 숨어 들었지만 억울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노릇이며 아비가 추다를 한다면 호박의 경우는 물론 전죄까지 잡아댈 수는 있지만 우선 매가 무섭다. 뺑소니 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평사는 마루에 올라서며 흥! 니 꺼낼 게 어디 있나? 남의 손에 것도 뺏어먹을 배심이 있어야 그래야 산다. 아무 일도 모르는 하만댁은 짜증날 정도로 공손하게 저녁상을 차려왔다. 저녁을 끝낸 김평사는 식곤증을 풀기 위해 목침을 베고 모로 눕는다. 옆방에서는 남편의 심기를 염려한 하만댁이
배틀에 오를 것을 단념하고 남편의 버선을 기우면서 낮은 목소리로 날과 거의 연초빛으로 변한 책을 펴고 한복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인연이 나올는지 모르겠군. 설마 제년이 안 나오고 어찌 베기노? 평사는 모로 누워 숨을 헐떡이다가 반듯하게 몸을 돌려 천장 석가래를 뚫어져라 올려다본다. 사람의 운이란 알 수 없는 거지. 나라고 평상 이리 살라는 법은 없다. 나는 속도 없고 쓸개도 없나? 죽일 연놈들, 옛날 같으면 세상이 세상 같으면 어디라고 감히? 낸들 허랑한 신세가 되고 싶어 됐나? 뭐냐, 좋다. 저절로 굴러온 복을 차버릴 수는 없지. 크게 한 판 버려보는 거다. 밤은 캄캄했다. 어젯밤 그렇게 총총히 놔둬놨던 별은 하나 찾아볼 수 없게 어두웠고 더운 바람이 쓸고 간다. 병사는 불빛이 새어나는 작은 방께로 흘긴 눈을 주며 마당을 질러 밖으로 나온다. 단모퉁이를 돌아설 때 남편이 나가는 기척을 알았던지 배짜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억먹으리 같은 죄집, 뼈가 빠지게 하다 하다가 돼지기밖에 더 하려고. 그것도 다 제 복이지. 평사는 누각으로 이르는 뒷길, 그러니까 최참판댁을 거치지 않고 당산 뒷등성이로 하여 올라간다. 좋은 밤이구나.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겠고 칼 맞아 죽어도 모르겠구만. 언제 망해도 망하기는 망할 거고 운이란 본시 변덕스러워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법이 없다. 억척스런 계집들만 아니었다면 벌써 골망대가 됐을 거 아닌가? 개울에 걸쳐놓은 돌다리를 평사는 더듬더듬 걷는다. 삼신당까지 온 그는 삼신당 축대위에 몸을 놓고 사방을 살펴본다. 어둠뿐이다. 본시 재물이란 들고 나고 하는 거 아닌가? 고방에서 썩으면 절로 사가 나는 법인데 최근은 직구섭의 고방에는 100년 넘기 재물이 썩고 있었으니 그 살을 내가 낚아채서 한번 판을 버려보자는 거다. 김평산이 언제꺼정 노름판에 구전이나 뜯어먹고 살 수는 없다. 그 말이지. 헌데 인연이 왜 안 와? 어둠에 익은 눈에 뭔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그렇지. 너가 안 오고 어찌 베기겠나? 평사는 궁둥이에 스며드는 축대의 냉기를 지그시 누르며 귀를 기울인다. 치마를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은 귀녀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았다. 뭐 때문에 오라고 했어? 뭐 때문인지 몰랐으면 네가 여기 왔겠나?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구마요. 가락지 우짜고 저쪼고 아니셨시도? 그렇다면 가락지가 우찌 되었는지 말해보시오. 가락지 한짝 같은 거 세 발의 비도 아닌데 그거 들칠 것 없다. 그거 들칠 것 없다면 나도 볼일 없소. 가락지 내력이 궁금해서 그러는 줄 알았더만은 그러면 나는 가겄소. 가려면 가도 좋지. 허나 가지는 못할 거로. 무슨 소리요? 귀녀가 바락 소리를 질렀다. 너가 비록 중년이기는 하나 도도하고 간악하다는 것쯤은 나도 아는 일이다. 허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느니라. 쓸데없는 억측 마시오. 뛰고 날고가 어디 있어? 그 강포순 놈이 발설을 한 모양이오만 날 도둑년으로 몰락해도 그거는 안 될기요. 별당하시께서 작년 늦가을 그 일이 일어나실 적에 애계씨를 당부하시면서 손에 끼고 계시는 가락지 한 쌍을 나한테 뽑아주신기요.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들출 것 없고 누가 본일 아니니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냐? 귀녀는 말이 없다. 문제의 금가락지는 사실 별당 아씨가 귀녀에게 준 것은 아니었다. 그가 떠날 시에 뽑아서 장롱 위에 얹어놓은 것을 귀녀가 아무도 몰래 가진 것이다. 귀녀, 이쯤하고 다 털어놓지. 금가락지 같은 건 최참판네 만석군 살림에는. 무엇을 털어놓으라카요? 귀녀는 마음을 떠본다. 만판 여우를 지녀봐야 소용없고 삼신당에 공을 들여봐야 아들은커녕 목짐도 못 나올걸. 내가 그동안 사정을 다 알아봤다. 귀녀가 무슨 짓을 하나 하고 나하고 손을 잡으면 어쩌면 귀녀의 소원이 성취될지도 모르지. 어두컴컴한 일이란 천하 없어도 혼자서는 쳐내지 못하거든. 손발이 맞아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최치수는 양기가 모자라서 자식 보기는 글렀다 그 말이지.
귀녀가 하늘을 이고 도리질을 해도 그거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새 서방이 있어야 새 서방이. 뭐 내가 새 서방 돼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내 낯짝도 그렇지만은 씨가 있을 건지 그것도 장담은 못하지. 귀녀는 킥하며 웃었다. 양기가 모자라는지 어쩐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재요. 뭐? 그 양반 양기가 모자라는 게 아니요. 본시부터 여자를 가까이 안 오니께. 해놓고 귀녀는 다시 킥하고 웃었다. 밝았으면 평산에 얼빠진 얼굴을 좀 봐주겠다 하듯이. 그런 줄 알았지. 그러니 안타깝다는 게야. 귀녀 나부대는 게 말이야. 귀녀, 되는 수가 있다. 너하고 나하고 의논이 맞기만 하면. 알겠나? 내가 주선할 테니 너는 어떻게든 애만 뵈면 된다. 종년이 그만큼 큰 마음을 먹었다면 끝장을 내야지. 암. 며칠이 지나갔다. 식전이었다. 용인은 바지개를 지고 풀을 베러 나섰다. 마을길을 걸어가는데 저만큼 무엇이 이상한 것이 걸어왔다. 뿌유 많았지 만개 속에 그것은 키를 뒤집어 쓴 아이였다. 마치 키가 걸어오는 것 같았다. 걸어오는 키 옆에 잠이 덜 깬 듯 하품을 하며 두만이 따라오고 있었다. 키를 쓴 아이는 영만이었고 그는 간밤에 오줌을 싼 모양이었다. 영만아, 소금 얻으러 가나? 말하는 용이는 웃음을 참고 두만이는 하품을 하다 말고 슬며시 웃는다. 용이 옆을 지나친 아이들은 야문의 집 삽장으로 들어간다. 얼마 있지 않아? 웬 소금 주었더나? 야문의 목소리에 뺨 때리는 소리가 철썩 났다. 영만이 앙 하고 우는 소리가 났다. 용이는 싱긋이 웃다가 그러나 웃음은 이내 얼굴에서 지워졌다. 자식 없는 자기 처지를 생각했던 것이다. 두 과부만 사는 윗마을 김진사 댁 고추밭에는 고추보다 자풀의 키가 더 높았다. 고추밭에서 비스듬히 올라간 두까지 온 용이는 바지개를 내려놓고 풀을 베기 시작한다. 풀물이 손끝에 베어든다. 강위의 뗏목이 떠내려가고 있었다. 오늘이 장날이제? 용이는 풀을 베다 말고 낯을 든 채 우두커니 강물을 바라본다. 그러다가 다시 풀을 베려 하는데 저만큼 당산으로 오르는 뒷길 언더막 쪽에서 두 사나이가 나란히 걸어 나왔다. 평산이와 칠성이었다. 칠성이는 용이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얼른 외면을 하고 평산을 쫓아 뒷길로 나선다. 장에 가나? 일찍이도 가네. 장에 가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평산의 모습이 눈에 걸리었고 칠성이 외면하는 것도 심상치가 않아 용이는 엎드려 풀을 한 움큼 거머잡고 낯을 댄다. 처음 중구를 만났을 적에 초당에서 별당 아씨에 관한 얘기를 했을 뿐 치수는 그 일체 그 치욕적인 사건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다. 오만한 성미에 그 일을 잊을 리 없고 어물어물 어둠 속에다 묻어버릴 리도 없건만 중구는 아무런 움직임을 그에게서 찾아낼 수 없었다. 6년 전에 적지 않은 액수의 금전을 변통하기 위해 중구가 이곳을 다녀간 후 이듬해의 일이었다. 최치수는 온다는 기별도 없이 김서방을 데리고 서울에 나타났던 것이다. 그 무렵 준구는 목이 기다랗고 허약하기만 한 치수의 사람됨을 전혀 간파하지 못했다. 다만 고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청산과부 손에 자란 시골 서방님으로만 생각하였고 어리석고 물정 모르는 위인으로만 생각했었다. 하기는 치수가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감추어 버리기만 하면 얼뜩해 보이기는 했으나 준구가 치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 큰 실수였었다. 준구는 치수를 적당히 주물러서 그의 재물로 자신의 출세길을 터보려고 지나치게 조급히 군 탓으로 그의 본색을 쉽사리 드러낸 결과가 됐었던 것이다. 생각해보게 그동안 내리 3대가 모두 단명하여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말았지만 자네 고조부께서는 참판 벼슬까지 하셨는데 이리 빈둥거리고 있어 쓰겠나? 옛날하고는 달라서 벼슬자리가 힘든 것도 아닐세. 어렵다면 그건 가난한 선비 얘기고 그동안 외국 사신들과 가까이 지낸 덕분에 굵직한 줄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으니 어떤가? 처음부터 채모 없고 치사스런 언동으로 준구는 치수를 꼬였다. 치수는 빙그레 웃으며 준구가 주선하는 대로
세도가 자제들과 어울려 기방을 쓸고 다니며 돈을 물쓰듯 썼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는 벼슬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잠자코 준구에 노는 꼴을 구경만 하는 것이었다. 비굴하고 천박한가 하면 후원장담에 허세를 부리고 외국 문물에 정통한 듯 내리짓거리는가 하면 형편없이 무식을 드러내기도 하고 끝내는 웃기만 하는 치수 따위 젖비린내 난다는 식으로 한 곁에다 밀어붙여 놓고 제 일을 위한 흥정을 벌이는 판국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치수 눈빛 속에 감추어진 조소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었다. 그동안 덕분에 좋은 곳을 두루 구경했소. 이번에는 제가 재미나는 곳의 길잡이가 되겠소이다. 어느 날 객사에 찾아온 준구에게 치수는 넌지시 말했다. 그동안 치수는 준구 집을 방문한 일이 없었다. 더러 서울을 오르내리는 김서방으로부터 준구의 집안 형편을 들어 그랬던지 준구가 한번 권하기는 했으나 그곳에 유하기를 사양했고 준구 역시 한 번 더 이상 권한 일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니 준구 편에서 치수가 묻고 있는 것을 늘 드나들었던 것이다. 그러지 자네도 이젠 이력이 난 모양이로군 그래? 준구는 체구에 맞지 않게 너터로 숨을 웃었으나 치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준구를 안내한 으슥한 뒷골목은 놀랄만한 장소였다. 하층 잡인배들이나 출입하는 초라하고 더러운 갈보집이었다. 이 사람아,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왜요? 왜라니? 선비가 발 들여놓을 곳인가? 국사를 논하려면 꼭대기에서 밑바닥까지 다 알아야 하오. 알 곳이 따로 있지. 어서 돌아가세. 채통만 찾아서 언제 개명하겠소? 고당 명기집에선 채통이 있습디까? 허허, 그거야 풍류 아닌가? 지수는 잡힌 팔을 뿌리치고 반대로 준구의 팔을 꽉 잡았다. 그리고 질질 끌어 기우는 것 같은 초라한 집으로 들어가면서 허파가 썩어서 피구름이 문정문정 나는 서울 양반놈들, 이것도 감지덕지해야지. 그놈들 썩은 콧구멍에는 갈보들의 살내음은 사양보다 나을 거요. 이때 비로소 준구는 치수의 본색을 보고 정신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순간 최치수를 물정 모르는 과부의 외아들로만 보아온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게 후회를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날 밤 준구는 꼼짝없이 갈보방에서 밤을 새웠다. 본시 준구는 여색에 빠지는 체질이 아니었고 제 몸 위하기를 하늘같이 했으며 천성적인 결벽증도 있어 여자에게 손을 대기는커녕 옷자락에 닿기라도 할까 전전긍긍하며 밤을 드세웠으나 치수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다음 치수는 다시 준구를 재물풀까지 끌고 가서 청인들을 상대한다는 천기방에서 욕을 보였다. 치수의 그런 식으로 준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상당히 집요하고 잔인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여자를 서슴없이 상대하면서 조금도 쾌락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 행위는 무엇을 향한 투쟁인 것처럼 광포했고 파괴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속 밑바닥에서부터 여자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여자를 짓밟아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심리가 추잡한 방탕으로 폭발되었으며 준구를 괴롭히는 것은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다. 치수는 결코 아름다운 별당아씨를 사랑한 일이 없었으며 어머니인 윤씨에게도 냉담한 아들이었다. 서울에 머문 지 반년가량 치수의 몸은 망가졌다. 헛개비가 되어 마을로 돌아온 그를 목숨이나마 건져준 사람은 문 의원이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윤씨 부인에게 다시 자손을 볼 수 없으리라는 선언을 했다. 이런 사실은 윤씨 부인 이외 최치수를 따라 서울로 갔던 우직한 충복 김서방과 당자인 최치수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으며 준구는 가끔 서울을 다녀가는 김서방으로부터 원망하는 두의 말로서 짐작을 했던 것이다. 조준구는 최첨판댁에 온 지 보름 만에 부산을 한번 다녀왔다. 부산서 왔을 때 그는 깨끗하게 이발을 하고 머리에는 하얀 여름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보름을 넘겨 보냈는데 서울로 돌아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치수가 과히 기분이 나쁘지 않을 때는 바둑을 두기도 하고 활터에 나가 활을 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시국 이해하기도 했었다.
준그 자신 치수의 비유를 마치다 보니 일관되지 못한 자기 견해를 깨닫지 못한 바는 아니었고 한편 자신의 시궁 얘기가 치수에게는 조소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일단 치수 앞을 떠나면 준그는 의젓하고 너그러운 서울 나으리가 된다. 그는 마을의 농부들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다. 오가는 길에 논둑에 올라와 쉬고 있는 농부들과 마주치면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들이 묻는 말에 친절히 대답했으며 농주 같은 것을 권할 경우 그는 그의 결벽증을 희생시켜서까지 사양하지 않았다. 처음 양복차림에 그를 경계했던 마을 사람들은 사글사글하고 자상스러운 말투에 호감을 가지기에 이르렀다. 언제 양반들이 농민에게 이토록 친절했던가. 더욱이 준구는 지체 높은 서울 양반으로 머리에 박힌 사람인데 사실 농민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농민들은 또한 권위에 대한 숭배가 지극한 생리를 지니고 있다. 개다리 출신인 김평산을 개다리 출신이기에 존경을 아니하지만 양반이 자빈들과 몰려다니며 투전판을 벌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경멸하는 그 이유는 양반의 권위를 잃은 때문이다. 김은장의 경우도 그러하다. 친의 이정은 가지나 농부들과 진배 없이 농사를 짓고 종 하나 없는 처지는 이 역시 양반의 권위를 잃은 존재이기에 숭배감을 못 가지는 것이다. 최참판댁의 최치수를 하늘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가 농부들에게 다정스런 지주이기 때문이 아니다. 오만하고 조금치의 접근도 부러워하는 양반의 권위의식 때문에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비록 농부들이 권하는 농주를 받아 마시기는 했지만 그의 행동이나 입음새는 사치스럽고 깔끔했다. 아는 것도 많아서 서울에 신기스런 얘기를 들려주었으며 나라의 형편이라든가 외국의 풍물에 관한 얘기며 농부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높은 벼슬의 사람들과 사귄 이야기, 그것은 모두 농민들에게 존경심을 잃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양반이 농주를 마다 아니하고 마셔주며 넓은 도량을 보여주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참판댁 날이라면 어림이나 있는 일이건데 개맹한 양반은 우리 편인가? 막연한 의문을 품으면서도 허, 세상이 이젠 그리 돌아가는가? 글만 잘하고 제 똑똑함은 상사람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나락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지체 높은 가문에서 호의호식으로 컸을 낀데 그런 기색 하나 없고 아이 알고 어른 알고 크기 다 예산일 같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구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건데. 늙은 농부는 나이 대접하여 깍듯하게 대해주는 것이 고마워서 칭찬했다. 자연 준구를 칭찬하다 보면 치수를 헐뜯게 되는 것이 인심이다. 감은 좋겄다, 재물 있겄다. 그러고도 벼슬 한 자리 못하니 불출이지, 불출이라. 감은 좋으면 뭐하노? 재물 있어도 소용없다. 당자가 잘나야지. 재물이고 가문이고 빛이 나는 거지. 바리바리 서울로 실어 올리도 지 못난 데야 우쩌겄노? 할 수 없지. 서울 그 나으리는 장차 무엇을 해도 한 자리 해먹겄더마. 사람이 그만 오면 키가 좀 작아 다리제. 인물이야 좀 좋은가? 선골이라니. 마을과는 딴판으로 최참판댁 집안에서는 준구의 처지가 좋은 편은 못 되었다. 윤 씨 부인이나 최치수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 도외시하거니와 노비들은 내막을 알지 못하면서 상전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그 기색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준구를 꺼림칙한 존재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런 말할 거는 아니지만은 좀 아무리 친척이라고는 하지만은 갈아입을 옷 한 벌 없이면서 양복인가 홀대바지인가 남 안 입는 옷을 뭔지 입고 우리 서방님께서도 안 그러시는데 해놓은 옷에 어찌나 까탈을 부리시든지 고운 때만 묻어도 벗어내놓으니 못이오 수발이 어디 그리 쉬운가? 봉순내는 조심스럽게 불평했다. 사머리 역시 그러게 말이오. 와 그런지 처음부터 주는 거 없이 밉더마요. 얼굴은 뭐 핥아놓은 죽사발 맨치로 미끈하지만 아서라 입정이 그래서 쓰나. 귀녀는 이마가 번듯하고 살빛이 휘어서 잘생긴 인물이라 하지만 남자란 어글어글한 데가 있어야
손은 와 그리 여자 같고 다리는 또 얼마나 짧십니까? 내림인가 봬. 돌아가신 노마님께서도 다리는 짧으신는데 우리 서방님이사 성미가 무서워서 그렇지 키가 헌칠해서 도포 입으시고 통영가 쓰시고 나심은 남자란 얼굴보다 풍신이 좋아야. 옷맵시야 그렇지. 웬간에도 입으시면 번치가 나니께 마님께서도 그러시지만은. 그런데 뭐하러 오시서 저리 안 가지요? 서울에서는 뭘 하시는고? 그러게. 김서방 말이 집안이 쑥밭이라고만 하더만. 서울 못 가실 사정이 있어 피신 오시쓸까? 그러세. 연한 배같이 사글사기는 하더라마는. 와 아니라. 한데 기름하니 속을 모른 게 그렇지. 아무리 어진 사람이라도 오만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지. 헌데 그 양반 마을에 내려가시면 아이도 좋다 어른도 좋다 농사 치기들하고 농주까지 마시니 뭐 개명이 되면 양반 쌍놈이 없어진다 하심서 등을 슬슬 만져주는 것 같이 한다 하는데 보통으로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닌가 배. 이러는 중에서 다만 삼수만은 흥 사람 대접해준 게 환감해서 그러노마 하고 핀잔을 주었다. 우리 상전가 와그리 떠받치고 치키 들고 했었노. 대수롭지 않은 보기 말에 니놈은 자손 만대까지 종 노릇만 하겄다. 삼수 입에서 대뜸 뭐라고? 와 듣기 싫나? 나는 듣기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와 듣기 싫노? 보기는 씩씩거렸다. 그 양반이 괴팍을 안 부린다 캐서 숭대일 끼기 뭐 있으며 노비나 상놈들을 사람 대접해준다고 그게 허물될 거는 뭐 있노? 응? 그래 양반끼리라면 또 모르겄다. 종놈인 네 아가리서 뭐 어째? 아따 실갱이 할 거 뭐 있노? 삼수 니도 피 올릴 거 하나도 없구만은 그만두어라. 둘이 말리었다. 피가 오른다. 개 돼지맨치로 천대를 받아야만 돋보이고 벌벌 기고 그래 서울나리가 상하 구별 없이 대해준다고 괄시를 하는 너거들 신보는 평생 종질밖에 더하겄나? 천년만년 자손 만대까지 종살이나 해쳐먹을 놈들 아니가? 놈들이라니? 나이 10여세나 많은 수동이 눈을 부릅떴다. 삼수는 누가 박서방 보고 그러요? 하다가 자리를 훌쩍 떠났던 것이다. 치수는 어제 저녁 때 장암 선생 문병 간다고 떠나서 밤에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 나절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았다. 준구는 사랑 대청에 무료하게 앉아서 내려앉을 것 같은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준구는 이곳에 오래 있고 싶어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 아니면 전과 같이 또 어려운 청을 하러 오셨나 생각하신 게지요? 했을 때 이동진도 옆에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로 온 게 아니고 아무리 집안이 망하여 풍산 노숙이기로 거듭 채무 없는 정이야 드릴 수 있겠나 하기야 했으나 실상 중구는 채귀에 쫓겨 도망온 것이다. 어딜 간다? 날씨도 이 모양이니? 치수가 없어서 느끼는 해방감보다 그는 적적함을 더 이기질 못했다. 옳지. 그 늙은이한테 가보자. 중구는 김은장을 퍼뜩 생각해냈던 것이다. 일 오너라! 아무 소리가 없다. 일 오너라! 거 누구 없느냐? 이때 김은장의 꿋꿋한 모습이 문간에 나타났다. 웬일이시오? 하, 답답하여 담소나 할까 하고 찾아왔소이다. 잠시 어리둥절해 하다가 누추한 곳을 어서 드십시오. 명색뿐인 사랑으로 인도하는 김은장은 몹시 허둥대었다. 신경 노복의 처지라. 이거 얘가 아니외다. 적지 않게 감격하고 한편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서당도 되고 사랑도 되는 대청 하나가 따른 두칸 방에는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객인과 대자한 김훈장의 몸가짐은 단정했다. 아까 답답하여 담소나 하러 왔다는 중구의 말을 분명 듣기는 들었으나 너무 졸지간이어서 행여 딴 볼일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음인지 김은장의 얼굴이 새삼스럽게 긴장이 된다. 김은장은 우선 형식이나마 준구에게 담배를 권했다.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준구는 연소자로서 공손하게 사양한다.
이때 장독을 두드리는 굵은 빗줄기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이 캄캄해진다. 김문장은 방문을 열어젖혔다.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마구 달려가고 있었다. 담비 올시다. 예, 때맞춰 오시구먼요. 시절만 좋으면 향촌의 살림은 걱정이 없을 것 같구먼요. 글쎄 올시다 하다가 김은장은 뒷문을 열고 안을 향해 여기 상 내오너라. 거 매화주가 있을 게다 하고 딸아이에게 이른다. 이거 송구스럽소. 너무 무료하여 왔더니만 폐를 끼치오. 별 말씀을.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고맙소. 이곳에 와서 여러 날을 지내고 보니 묻혀 사는 선비들 뜻을 알 것 같소. 산천이 좋고 인심이 후해서. 욕심만 없다면. 허나 한이야 없겠소. 모두 부실한 자손들이지요. 세상이 어지러워 기계 있는 선비들이 어찌 양명하겠소. 그 말은 김은장에게 위로가 된 모양이다. 원래 빚에 천악하여 소생은 아예 벼슬길을 바라지도 않았소만 촉망했던 문중 사람이 뜻을 펴지 못하고 단명하여 가버렸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지요. 운마을의 김진사는 생의 재종이었소. 잠시 말을 끄는 그의 얼굴에 순간 자랑스러운 빛이 지나갔다. 신은 서판이 분명하고 20세에 등재하여 가문을 빛낼 줄 알았더니 그만 요절하고 말았소이다. 살아있었으면 소생보다 5이 아래니 43. 그 사람 유복자마저 아비의 뜻을 이룰 줄 알았는데 20이 못되어 가버리고 청상에 두 분이 남아서 기가 막히지요. 허참, 그거 애석한 일이구먼요. 마침 술상이 들어왔기에 김문장은 처음 맞은 객인에게 아니한 말을 했다고 느낌쓰인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매화주 올시다. 벽춘의 술이 입에 맞으실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술이 거나해지자 그들은 차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다. 김은장은 준구의 상투 자른 것을 마땅찮아 하는 뜻을 비치게끔 되었고 준구는 준구대로 그의 장기인 시궁 얘기를 들고 나오며 최치수에게보다 조심성 없게 짓거리기 시작했다. 술 탓도 있고 애당초 촐로로 얕잡아본 속마음 탓도 있었다. 지금 이 나라 형편은 꼭 맛있는 고깃덩이 같은 거요. 나라라 해도 좋고 왕실이라 해도 좋은데 뺏고 빼앗기고 쫓기고 악귀 싸움이요. 찢어질 지경이지요. 이런 판국인이 외인들의 활개짓 하기가 오죽이나 좋겠소? 광산 재굴이다. 철도 부설권이다. 심지어 살림의 벌목까지 내맡겨 그네들 배만 불려주고 있지 않소? 그게 다 누구 잘못인지 아시오? 수급파의 잘못이란 말씀이요. 수급파가 나라를 망해 먹은 거요. 진작부터 문호를 열어놓고 그네들의 앞선 것을 눈치껏 배웠더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게요. 소생은 생각에 있어서 남의 나라 글을 읽고 그네들 형편을 많이 연구해 보았지만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게요. 진작부터 했어야 할 양병을 뒤늦게 포대다 총포다 외국인 연군 교사를 초빙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소? 준구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렇지요. 총포다 외국인 영군 교사다 하고 말이요.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송두리째 먹히게 된 마당에서 허둥지둥한다고 될 일이요. 김은장은 어리벙벙한 얼굴이다. 뭐라고 말을 하여 의견을 내놔야 할 터인데 김은장으로서는 국사를 논할 만한 상식이 없다. 그가 지닌 것이라고는 100년 전의 상식일 뿐 오늘의 상식, 그도 본바닥 서울서 무쩌운 실감나는 준구 이야기에 쉽사리 내동할 수도 없고 반박을 할 수도 없다. 어쨌든 앞으로는 남의 나라에 나가서 견문을 넓혀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세계 정세에 민첩하고 선진국의 문물 제도에 소상하지 않고는 행세하기가 어려울게요. 덮어놓고 추종이다 만국 풍조다 할 게 아니라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일본이 선수를 쓴 셈인데 하잘 것 없는 섬나라가 대국 청나라 세력을 꺾고 지금 아라사하고 겨룰 수 있는 것도 그네들이 진작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약삭 빠르게 서양 문물 제도를 들여오고 최신 무기로 준비를 갖추어 양병에 힘쓴 탓이요. 그러니 그네들은 성경 지명이 있었던 게지요. 게다가 백성들에게는 그네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힘으로 보여주었고
우리는 외군이 어쩌니하고 업수이 여기려 하나 그것은 허세요. 의병이 봉기 따위는 집둥우리의 아우성에 불과할 거란 말이오. 우리도 약삭 빠르게 그네들한테서 뺏을 것은 뺏고 양보하면서 얻어내고 힘없는 자존심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앞으로 보십시오. 일본이 아라사를 쳐넘길게요. 아라사는 덩치만 컸지 허한 나라요. 천국같이 노대국이거든. 일본을 말할 것 같으면 신흥국. 중구는 혓바닥에 익어서 줄줄 나오는 말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가늘어진 빗줄기에 마음이 가있다. 엉거주춤 묘한 얼굴이던 김은장에게서 확실한 반대 의사가 나타나기로는 의병의 봉기 따위, 집등무리의 아우성, 그 말이 준구 입에서 나왔을 때부터였다. 드디어 피가 멎었다. 준구는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섰다. 허, 이거 말이 너무 길었소? 대접이 미진하여 죄송하외다. 별 말씀을. 김은장은 문밖까지 준구를 배웅해 왔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 문 밖에서 다시 인사를 나누며 김은장은 생각했고, 총포, 외국인 영군 교사. 그렇지, 한번 권해볼 만하군. 준구는 회심의 미소를 띠며 작달막한 다리를 급히 떼놓아 마을길을 내려간다. 그새 메말랐던 땅에는 빗물이 흠씬 스며들어 그렇기도 하려니와 급히 가면서도 조심성스런 준구는 흙물 한 방울 벗어내 적시지 않고 최참판대까지 왔다. 사랑 신돌 위에는 치수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빗길을 왔을 리는 만무였다. 준구가 나간 뒤 곧이어 치수는 화심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다. 준구는 잠시 멈추어 섰다. 흔들리는 파초 잎에서 빗방울이 구르며 떨어지고 있다.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얼굴에 닿는다. 돌아왔구먼 하고 방문을 열었다. 병세는 위독하시던가? 준구는 치수와 마주보고 앉는다. 무료에서 김원장인가 그 사람 집에 다녀왔지. 아무래도 자네 몸을 좀 다스려야 할 것 같단 말이야. 약도 좋겠지만 몸을 단련하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네만 사냥을 해보는 게 어떨까? 사냥요? 전에 해보았나? 옛날에 좀 해보았지요. 그때는 번거로웠을 게야. 모래꾼 생각 말고 단촐하게 할 방법이 있지. 엽총으로 말이야. 엽총? 거 포수가 가지고 다니는 그따위 화승총 말고 아주 좋은 엽총을 입수해서 그 사냥 재미가 보통 아니더구먼. 나도 서울서 외국 사람들을 따라가 보았네만. 아, 여긴 지리산이 가깝겠다. 사냥톨은 좀 좋은가? 좋은 엽총이라고요? 치수의 눈에는 완연하게 흥미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값이야 고가겠지만 외인들에게 부탁하면 손에 넣을 수도 있을 게야.